자, 그러면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신한 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아니 제가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오시라 그랬어요. 출근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네.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낮습니다. 네. 아니 다들 뭐 금리 때문에 지금 뭐 주가 폭락한다 그랬잖아. 근데 주가 아니 10년짜리 금리가 뭐1.8 간다던 게뭐1.2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그거부터 좀난 궁금하단 말이야. 이걸 풀면은 네. 뭔가 내일 모레 이제 FMC 문제도 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하면서 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금리가? 아, 최근에 예. 조금 반등하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신고님. 최근에 좀 죄송. 일단 뭐, 왜 이렇게 빠지는지. 예. 그리고 이제 원래 금리가 빠지면 뭐 증시 막 올라간다는 생각했고, 금리 올라가면 이제 증시 빠진다 이런 생각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가진 않는 것 같다, 지금. 네, 약간 일단. 전통적인 그 연관 관계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도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이론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좀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미래를 프라이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를 프라이싱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좋아지는 것하고 나빠지는 것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두 개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지금을 바라보는 거고,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물론 이제 다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근데 아파트를 사는데, 되게 좀안 좋은 데산것 같아요. 네. 아, 너왜 이런 데왜 아파트를 샀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3년 후에 지하철이 5개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은 프라이싱을 하는 거겠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좋지만 나빠지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어쩌면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요거를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를 한번 잠깐 좀 그래.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채권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크게. 채권의 금리를 네. 결정하는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 예, 저 따라가도록 좀 보고서. 그,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죠. 이제 실물 경제의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제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물건을 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업들은 뭘 하게 되냐면은 투자를 늘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투자는 돈 먹는 하마예요. 돈을 막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성장이 세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곤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성장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물가가 올랐을 때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전기예금을 네. 전기예금 특판으로 3% 준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네. 가서 아마 제 생각에 이게 그 오픈런 이런 거할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물가가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예금 3%짜리를 할 의미가 아무도 없죠. 없죠. 그래서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누구도 채권이라든지 예금에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 그렇겠죠.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씁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도 상승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되게 주목하는 것 중에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돈을 지금 막 뿌리고 있지만 주는 걸 조금씩 줄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돈의 공급이. 돈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 금리의 상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기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지금 실물 경제에서 성장 세게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죠? 실물 경제에서 물가 세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테이퍼링 임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게 붙이면 금리가 뛰어야죠. 하늘로 뛰어야죠. 많이 뛰어야죠. 근데 지금 주저앉고 있지 왜 않습니까? 그러냐 이거예요. 이상한 거죠.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지금
성장이 나오고 물가가 오르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지금의 모습인 거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많이 보냐면 물가에 대해서 연준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내려갈 거야라는 얘기죠. 그럼 물가가 지금 높은 거하고 낮은 게 있을 거고요. 높아지는 것하고 낮아지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래를 프라이싱하면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높지만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낮아질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 레토릭이 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랐었던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시장에서는 첫 번째는요, 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래의 물가가 내려오는 것을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성장 사이드를 잠깐 보면은요, 성장 사이드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 사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되게 많이 줬어요. 언제 줬냐면 3월 달에 보조금을 되게 많이 쏴줬거든요. 네. 1,400달러씩 꽂아줬습니다. 1인당. 그러면 4인 가구면 5,000달러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0만원이 넘어요. 그럼 이 돈으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늘렸겠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소비 덕분에 실제로 4, 5, 6월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후속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후속타가 이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후속타가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의회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부채 한도 얘기는 한번 아마 3프로에서 한번 다루셨을 거예요. 네네. 이번 달 말에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잘못 풀리게 되면은 이 재정 정책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도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신 보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실제로 7월 초에 미국의 백신 보급률이 70%를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70, 이제 연초에 보면은. 근데 지금 아직 50몇 퍼센트 수준이죠. 제가 알기 60%가 좀 안 되는 걸로. 한참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델타 변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물 경제에서는요, 자신감을 조금은 낮춰주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IB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는 거죠. 1분기에 되게 좋았고 2분기에 굉장히 좋을 텐데 이후에는 피크아웃을 한다는 얘기죠.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고점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성장률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좋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너무너무 좋지만 미래에는 조금 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어차피 발표가 되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리죠. FOMC? 네, FOMC를 다들 바라보시는데 FOMC보다 FOMC 이상으로 중요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애틀랜타 연은에 그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어요. 요거는 꼭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 GDP 나우가 뭐냐면 GDP의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GDP가 이런 겁니다. GDP가 이게 분기 단위 자료인데 1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돼요. 1분기 GDP는 언제 나오냐면은 이게 1월에서 3월까지 자료지 않습니까? 1월에서 3월까지 미국 전체 경제에서 움직였었던 생산을 갖다 다 합쳐요.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은 4월 말에 나와요. 4월 말에. 그러니까 2분기 초에 나와요. 이때 나온 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빠르게 합쳤지 않습니까? 속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추정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월 말에 이걸 한 번 더 정교화해가지고 잠정치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6월 말에 뭐라고 하냐면 확정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 잠정, 확정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한 자리인 GDP 성장률이 1분기 GDP 성장률이 언제 나오냐면 6월 말에 나오죠. 네. 그럼 이건 뭐냐면 되게 좋은 자료인데 한 달 전에 일기예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 전 날씨 궁금하세요 혹시? 전혀 궁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이제 연준에서 뭘 하는 거냐면 이 GDP 성장률을 실시간까지는 아니고 주간 단위로 좀 트래킹을 할 수 있게 과거 통계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서 만든 게 GDP 나오예요. 요게 4월달 초중순만 해도요 2분기 GDP 성장률을 거의 이제 일주일 단위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12.5%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7.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7.6이면 이것도 서프라이즈,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뭐가 발표가 되냐면 네. 2분기 GDP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4월에서 6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정치가 나와야죠. 언제 나오냐면 7월 말에 나오죠. 오늘이 7월 며칠이죠? 27일. 네, 27일이죠.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FOMC 나옵니다. 끝나자마자 나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뭘 보냐면 이제 우리 테이퍼링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FOMC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옵니다. 정책에 대한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고 물가가 언제 나오냐면은 PCE가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있지만 이번 주가 빅이크예요. 지표에서도 엄청나게 빅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네. 한꺼번에 쏠려 나오는 이번 주에 다 나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바라볼 게 네. 되게 많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를 많이 보시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두 개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좀 있다. 특히 저는 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 예. 생각보다 성장이 세지 않은 거 아니야? 이제 이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처럼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전거 타잖아요, 애가. 네? 계속 뒤에 자전거 잡아주거든요, 뒷좌석을. 이게 배울 때 네? 자전거 책으로 안 배우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자, 가봐,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이걸 놔주고 싶은데 언제 놓냐면 얘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잡힌 것 같으면 이제 놔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잘 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경기부양이라는 건 뒤를 잡아주는 거죠, 아빠가. 흔드는 사람은 갑자기 그렇죠. 가서 또 잡아줘야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한번 잡아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놨을 때 과연 그렇게 잘 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를 해도 잘 몰라요? 갈지 안 갈지를? 아,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이퍼링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열사병이 걸려서 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열사병이 네. 걸린 사람들인데 에어컨을 있는 대로 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속도 좀 나아지고 아니 좀 시원해진 좀 추워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프로님하고 저하고는 좀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이길래 에어컨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근데 정프로님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에어컨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프로님 앞으로 푹 쓰러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에어컨을 다시 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물 경제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도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20조 달러를 들이붓는 경기 부양책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우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알잖아요. 테이퍼링 왜 해요? 그렇죠. 그냥 금리 올려버리죠. 테이퍼링은 뭐냐면 주는 거를 조금씩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FOMC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네. 테이퍼링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예요. 얘도 결국에는 돈을 주는 걸 줄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하고 붙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성장이 생각보다 약한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들어가잖아요.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죠. 그렇죠. 얘가 셀 줄 알고 테이퍼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하면 성장이 빠르게 주저앉을 수 그렇죠. 있죠. 그럼 금리를 눌러버려요 오히려. 네. 시장금리를. 그래서 테이퍼링하면 우리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만약 성장을 위협을 해버리면 시장금리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성장이 안 좋은데 테이퍼링까지 해버리면 성장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 이게 테이퍼링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테이퍼링을 했는데 이머징 시장이 흔들려버려요. 이머징 시장이 흔들리면 되려 미국을 때려버리거든요. 미국의 성장을 흔들 수 있거든요. 미국의 성장을 흔들게 되면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성장 물가 정책이라는 거는 외견상으로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금리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실제 미래를 바라봤었을 때 얘네들이 주는 또 다른 부담 때문에 지금 금리가 밑쪽을 좀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슈퍼위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슈퍼위크에서 우리는 이제 FOMC 하나를 바라보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FOMC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좀 네. 말씀드리면 관전 포인트도 예.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한번 네. 궁금하잖아. 야, 예.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얘기하시는 게 지금 FOMC에 관련돼서는 다들 테이퍼링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테이퍼링 되게 중요해요. 이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아, 이번 주에 이제 그 아마 컨센서스는 거의 90% 이상이
8, 9월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할 것이고 내년 초부터 테이퍼가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선언과 예. 내년 초라는 건 이제 아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네. 예고를 하는 거고 그렇죠. 합동적으로 네. 시작은 돈을 줄이는 네. 거는 내년 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번 이제 그 FOMC에는 토크 바웃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하고 7월달 요번 이제 지난번 FOMC하고 요번 FOMC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인용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지금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미국 실물 경기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테이퍼링을 천천히 하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라. 고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고용 지표를 보면은 우리 코로나 이전인 20년 1월 달보다 대비해가지고 지금 700만 개의 일자리가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700만 개의 일자리가 모자라.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테이퍼링은 천천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눌러버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새로운 학파들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 보시면은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페이지를 뒤쪽에 있거든요. 4페이지를 한번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 로레타 메스터라고 나오는데 이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만 읽어드릴게요. 예전 경기 침체 및 회복기 때 그때보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회복기 때 은퇴로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퇴하면 노동력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700만 명이 부족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은퇴자가 상당해. 그거 그대로 다 돌아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옐런도 여기 동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700만 명 이상 적지만 완전 고용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되돌아올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은퇴 물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최대 고용을 향한 진전은 연준이 팬데믹 동안 실시했던 완화 정책을 되돌리는데 필요한 주요 기준 중에 하나다. 700만 명 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이 얘기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뭐라고 하냐면 WSJ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미국 경제가 예전보다 낮은 노동 참가율로도 운영될 것이라는 확신을 연준 관계자들이 갖게 된다면 긴축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0만 명 다 안 돌아도 안 돌아도 거네. 한다는 얘기죠. 예, 은퇴자 꽤 많아요.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레타 메스터가 메파에 속하거든요. 이분이 빨리 테이퍼링 하자는 입장에 속하는 편인데 700만 명 안 돌아도 되니까 은퇴자 생각합시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이 의회 증언에서 이거 깠어요. 지금 이제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용되고 있죠. 파월 의장은 빨간색만 읽어드릴게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이를 축소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까지 아직 멀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00만 명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음 회의가 이번 주에 있을 회의입니다. FOMC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됐다는 신호는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다음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자산 매입의 구성과 속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토크 어바웃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구성은 국채 몇 퍼, 국채 얼마 네, 그런 얘기 하겠죠. 국채 얼마 그런 네. 정도 네,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그 밑에 문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경제활동 참가율 추세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래타 별로 그렇죠. 새로운 경제활동 참가율 추세라는 게 뭐냐면 은퇴자를 감안하셔야죠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파월이 얘기하는 거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파악하려면 그게 실제인지 파악하려면 수년 걸리니까 이번에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 눌러버린 거죠. 수년이 그래서, 걸린다는 예. 거는 네. 본인이 수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통계자료 그 주장이 실제로 액추얼한 걸로 증명이 되려면 좀 더 많이 봐야 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파가 한 얘기를 갖다가 의회 증언에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월이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아무 얘기나 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준비를 했겠죠. 네. 그렇죠.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의도하고 있다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 당장 서두르진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토파일럿? 예. 오토파일럿 이게 이제 저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동 항법 장치 뭐 이런 건데 갑자기 비행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오토파일럿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테이퍼링을 하면 지금 월 1200달러씩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월 1200달러씩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거죠. 1100, 1000, 900, 800. 이게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얼마일까요? 700, 그 다음 달에 600, 그 다음 달에 500. 계속하면 이제 짜증나죠. 아... 다 알죠. 이게 자동항법 장치예요. 그냥 걸어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이 원래 엄청난 비둘기였는데 갑자기 딱 변신하셨어요. 매로. 그래서 빨리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막 갑자기 그렇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빨리 하는데 오토파일럿 안 써도 되니까 일단 하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토파일럿은 시작하면 매달 100씩 줄잖아요. 그렇죠? 오토파일럿이니까 매달 100씩 줄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줄여봐. 근데 분위기 봐가지고 다시 갈 수도 있어. 안 좋으면 멈추고 좋으면 더 가고 그리고 일단 줄이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면 50만 줄여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토파일럿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놓고 일단 테이퍼부터 시작하고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중재안이죠.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며칠 안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파월이 별다른 얘기를 얘기 안 했죠. 예, 지금 블랙위크라고 해가지고 FOMC 일주일 전에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 아마 당연히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FOMC 회의 때.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FOMC에서는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FOMC 멤버 예. 중에 블러드 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투표는 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그 투표는 하지 않더라도 의견은 반영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이 아마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다 테이퍼링만 바라보시는데 또 이제 저 나왔으니까 재미없는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네. 테이퍼링 말고도 네.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탠딩 레포라는 게 아마 이번에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지난달에도 나왔고요. 스탠딩 레포라는 게 아마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IMA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FIMA라는 게 아마 준비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예.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SLR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갈피에 대한 영내포에 대한 한도가 아, 뭐 예, 예, 한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저도 겁니다. 저도 진짜 어려운 단어 네 개가 예. 딱 쓰니까 예. 이거 네 개 설명하면 오늘 아무것도 못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이제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서 예. 그냥 간단하게만 좀 예, 앞에 두 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나머지는 나오면 그 단어들 한번 좀 기억을 해보셨다가 이번 FOMC 때 이제 회자가 좀 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또 한번 나와서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내포로 사실 지난번에 해드려야 되는데 파리 만나가 좀 망했던 그 케이스예요. 파리야, 예, 파리 그 앞에서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침몰해 버렸죠. 아, 그래서 이제 요거 간단하게만 네. 스탠딩 레포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스탠딩 레포하고 또 금리하고도 관련이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네. 10년짜리 국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할 때 딱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년짜리 정기예금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고민이 이 얘기를 하시죠. 야, 10년 묶인데 괜찮아? 중도 예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국채는 중도 예지가 안 되니까 야, 저 10년 묶인데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예금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을 건데? 어, 저기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친구들 보면은 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 얘들한테 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누구나 빌려줄 거예요. 예금담보대출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걸 이 예담대를 뭐라고 하냐면 예금담보대출을 레포라고 얘기를 해요. 레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 프로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친구들 다 10년짜리 장기국채 했어. 다. 10년짜리 정기예금 다 했어. 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올해 초 분위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올해 초 분위기가 그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난 3월 달에 1.777%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단기 금리가 0.2%에 묶여 있었습니다. 2년짜리 금리가. 단기 금리는 굉장히 낮은데 장기 금리는 되게 높죠. 맞나요? 그러면 이런 거죠. 2년짜리 할래? 10년짜리 할래? 10년짜리 하면 1.777이고 네. 2년짜리 하면 0.2예요. 10년 갈게요. 10년 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 돼! 10년 동안 묶이잖아! 레포 콜! 채권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네? 이거 하면 되겠네. 그래서 모두가 이거 한 겁니다. 모두가 이거 하니까 모두 다 국채를 샀죠. 네. 모두 다 국채를 사니까 이쪽으로 돈이 막 들어가죠. 그럼 돈의 값이 내려가겠죠.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내려온 요인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프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네 친구들도 다 채권 샀어.
너 대출해 줄 돈 없어 걔네도 현금이 없어 지금 그럼 얼굴이 하얘지겠죠.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테이퍼링 이 얘기가 나와요. 얘를 그나마 돈을 계속 넣어주고 있던 연준도 페드도 돈 주는 걸 줄이겠대요. 그럼 놀라잖아요. 너 해야겠어? 아니 네. 있는 것도 팔아야죠. 채권 팔아야지. 있는 채권도 팔아야죠. 그럼 네. 채권을 다 던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가 하늘로 뛴다니까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했을 때 금리가 하늘로 뛰면 이게 페드가 바라는 걸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재정적자가 엄청난데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그 페드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곁에 서 있을게요. 예? 내 이름은 스탠딩 레포 이러는 거죠. 아, 스탠바이유. 네, 스탠바이유죠. 그래서 스탠딩 레포라는 건 뭐냐면 친구들한테 가서 돈 빌릴 수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언제든 여러분께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거죠. 테이퍼링을 했었을 때 국채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팔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패닉 셀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저 같은 애들이.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손해 볼까봐 우리 페드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스탠딩 레포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들도 후달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테이퍼링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국채를 안 살 거잖아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잔금 땡길 수가 없어요. 10년간 묶이니까. 10년간 저주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중간에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으시니까 하세요. 채권 사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 담보대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옆에 서 있을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채권을 굳이 팔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자금을 단기로 땡길 수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래서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는 겁니다.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거죠. 요거, 테이퍼링의 충격을 없애주려고. 네, 테이퍼링 충격,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에 요거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안전장치를. 네. 그리고 FIMA는 뭐냐면 이게 Foreign Institution이라고 해서 해외 기관들 중에서 네. Monetary Authoritie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 중에서 미국하고 레포 협약을, 담보대출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스탠딩 레포의 해외 버전입니다. 네네네. 해외 국가들 중에서 미국 국채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테이퍼링 한다면 걔들도 던질 수 있죠. 무서워서. 그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찾아와라. 그 작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저거? 네, 했죠. 작년에. 작년 금융이 네. 올까 봐. 네. 패닉 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항구화 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아, 항구화.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네. 페드가 무대포로 테이퍼링만 가려는 게 아니라 요거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국채 금리가 튄다든지 국채를 다 던진다든지 네. 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이 얘기 나올 거고 이 밑에 있는 얘기는 제 생각에 이 두 가지는 하나씩만 해도 한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패스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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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회에 제가 네. 시간 될 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장, 물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네. 좀 우리가 이제 금리가 하락한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슈퍼위크 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만 슈퍼위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다음에 그 FOMC에서 바라볼 것 중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스탠딩 레포라든지 FIMA, SLR, 영레포 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토킹 어바웃이다? 네, 이번 달에도 토킹 어바웃이 되겠죠. 토킹 이제 어바웃, 얘네들이 준비가 좀 돼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토킹 어바웃이 네. 몇 월부터 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어나운스 안 된다? 8월 달에 이제 준비가 좀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이제 잭슨 홀이 있거든요. 네. 예, 8월 달에 잭슨 홀 연설이 있는데 그 잭슨 작년에도 이제 그 평균 물가 목표제 발표할 때 그렇죠. 비슷한 패턴으로 갔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네. 8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월, 9월 중에는 되지 않겠냐 선언이 되고 시작은 내년 초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7월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매파적인 주장 중에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은퇴자. 네. 요걸 한번 이제 파월이 공개적으로 한번 깠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논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논의한다고 할 때 그러면 주로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뭐 스탠딩 레포나 피마나 뭐 영레포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테이퍼링 언제 할까? 이것보다도 테이퍼링 이번에 할까 다음에 할까 이런 얘기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퍼링 할 때 어떤 식으로 테이퍼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네. 진짜 지금이 테이퍼링을 해야 될 때인지 이런 얘기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우리 논쟁 주제에 우리 이번 회의 주제에 올라와요. 필요하냐부터. 거죠. 예.
네, 그 회의 주제에 올라와요. 지난달부터 올라왔고요. 지난달 회의 때부터 올라왔고 이번 달에는 여기에 대해서 인뎁스 얘기가 조금 자세한 얘기가 이번 달에 그러면 FOMC 멤버들이 책상에 올라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언제 것까지입니까? 이번 그러니까 저기 베이지북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3주 전에 나와서 발표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7월 말 이제 그 7월 초 정도 자료까지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 FOMC 위원들도 네. 이게 옛날이나 한 고리짝 한 50년 전에야 50년 전이나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서 했지. 지금 인터넷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공식적으로는 그 자료를 쓰진 않더라도 최신 자료들 당연히 보면서 논의를 하죠. 근데 어쨌든 네. 지금 분위기는 예를 들면 테이퍼링 분위기가 막 있었던 지난달 같은 분위기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좀 꺾인다는 느낌이 있는데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에 뭐 5만 명씩 나온 거 하니까 네. 네. 약간 톤 다운됐을 가능성도 있겠네. 네, 그것도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보면은 이번에도 근데 이제 매파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야 된다. 이미 이 정도라도. 예. 지금 약간 꺾였더라도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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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주장은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기사를 좀 더 봅니까? 네, 저기 이게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대략 한 10분, 15분? 15분? 15분이요. 맥스 네. 15분. 아, 21을 할까요? 중국을 할까요? 중국을 합시다. 중국. 중국이 난가요? 네. 아, 21도 되게 중요한데. 어제 중국이 또 많이 빠지잖아. 아, 예. 이제 뭐 네. 저기 그 빠진 거하고도 사실은 관련은 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에 대한 생각을 잠깐 좀 해보는 겁니다. 그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얄궂은 게 신흥국이 참 어려워요. 이게 미국이 있고요. 아, 예, 저기 요거 다시 돌아오셔야죠. 예, 예. 돌아올 때까지만 잠깐.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도 이제 많이 해봐가지고 이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 운명이 얄궂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 위기가 딱 터지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세게 합니다. 일단 재정도 풍부하고 두 번째는 달러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겁나게 세게 들어가줘요. 얘가 부양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돈을 들이부으려고 해도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그런 비난이 되게 강하니까 이거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부양을 제대로 못해요.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보급률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부양도 잘 안 되고. 자, 그러면 부양을 많이 하고 얘네는 부양을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제일 빨라요. 신흥국, 선진국이. 그럼 성장이 강하게 나오겠죠. 그죠? 선진국이. 예, 그렇죠. 근데 얘네는 성장이 나오지 않겠죠. 쉽사리 안 나오겠죠. 돈도 못 풀었고. 그렇죠. 여기 하나 더 보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성장이 나오니까 선진국도 입장에서 뭐냐면 오 이게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긴 차가운데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금리 인상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환율은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하고 금리를 봐야 돼요. 돈은요. 성장이 나오는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배당으로. 그래서 돈이 성장이 낮은 곳에서 성장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마련이에요. 네. 또 하나는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성장 금리가 다 세잖아요. 얘는. 선진국은. 네. 근데 얘네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그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서 네. 자본 유출이 나오잖아요. 네. 자본 유출이 나오면 어떻게 나가냐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신흥국에 있는 자산을 팔아요. 주식 채권을 팔아요. 자, 그럼 채권 팔고 막 나가잖아요, 자금이. 그럼 나가지 마세요. 돈 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2% 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돈 금리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자산을 판 다음에 신흥국 통화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 신흥국 통화를 모조리 팔고서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죠. 그럼 신흥국 통화가 가치가 하락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 물가가 뛰어요. 그래서 신흥국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가가 뛰어요. 물가가 뛰어요. 네. 그러면 신흥국은 성장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금리가 뛰고 물가가 뛰죠.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뛰면 기분이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뛰면 참혹하죠.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걸려버려요. 네. 이렇게 트랩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테이퍼링 한다라고 2013년도에 선언을 했더니 신흥국이 우욱 하면서 쓰러졌던 거죠.
훅 하면 쓰러졌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들이 이제 프레자일 5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우리 택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이 단어잖아요. 네네네. 다섯 개 국가가 특히 깨지기 쉽다고 하는데 이 다섯 개 말고 다른 나라들도 다 흔들렸어요. 특히 신흥국들은. 그래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이제 예비 동작을 합니다. 이게 이번 테이퍼링하고 옛날 테이퍼링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겪어봤다는 거거든요. 한번 해봤으면 뭔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할 때 그 일이 똑같이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겪어본 놈보다는 겪어본 놈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실리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연준에서도 테이퍼링 하기 전에 스탠딩 레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 오토파일럿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한번 겪어봤으니까. 신흥국에서도 이거 얘네들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뭐? 다 빠져나갈 때 그제야 금리를 확 올리는 것보다는 살짝 올려야 되지 않겠어? 미리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브라질, 헝가리, 체코, 터키, 멕시코 다 금리 올렸어요. 러시아 얼마 전에 금리를 1% 가까이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는 건 예방주사 맞고 있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은행에도 그런 차원에서 살짝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은 자본유출 리스크보다는요. 네. 부동산? 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안정 쪽이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총재님 코멘트 같은 것도 보시면은 금융안정 쪽에 포커스를 좀 강하게 두고 있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이 갖고 있는 얄궂은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이제 돌아가서 해드리면 중국이 지지난주 말이었죠.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지준율을 인하를 하면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저도. 네. 지준율을 인하를 하잖아요. 네?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 100원을 가져가요. 은행에 100원을 가져가면 은행이 100원을 다 대출해 주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100원을 대출해 줬어요. 근데 다음날 오셔가지고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이 100원을 전부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10원만큼은 짱 받아두고 중앙은행에다 짱 박아두거든요. 네. 이건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짱 박아놓고 90만큼으로 대출을 돌려요. 자, 그러면 지금 요 10원만큼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짱 박아놨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급준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10%죠. 100원 중에서 10은 짱 박아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이걸 지급준비금이라고,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요번에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짜리 지급 준비율을 9%로 낮췄어요. 이 얘기죠.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10을 짱 박아야 되는데 이제는 9만 박아도 되고 90 대신에 91을 대출해도 돼. 이 얘기예요. 그럼 대출이 더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왜 했을까?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딱 보면 바로 기시감이라는 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중국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중국 전문가분들 이제 뭐 안유아 박사님을 모시면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왜 뭐가 기시감이냐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적이 있어요. 두 번. 네. 15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중국이 지준율을 6번이나 했거든요. 하필이면 이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서 지준율을 과감하게 인하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중국에서는요.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건 돈이 더 풀리게 해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달러의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위안화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달러의 공급은 줄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 달러를 팔고서 위안화를 사서 들어왔어요. 나중에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문이 돌아요. 큰일 났어. 미국은 금리 올리고 우린 중국은 금리를 내린대. 위안화 약세에 달러 강세. 아, 그렇죠. 환차손 엄청날 것 같은데?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정프로님이 이거 하시다 말고 방송하시다 말고 쓱 나가시는 거죠. 어디 가세요? 환전하러 가시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금 유출이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15년도 16년도에 엄청난 공격을 치러요. 그렇죠. 자본 유출로. 이게 옛날에 저도 한번 그 위안화 위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다뤄드렸었던 그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언제 있었냐면 2018년도 4월에 있었어요. 이때 지준율 한번 인하했거든요.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요. 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세 번, 18년도에 네 번 올렸거든요. 18년도 네 번 올릴 때 여기서 한 번 첫 번째 3월에 올렸어요. 그 바로 다음 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세게 들어가고 있을 때 진짜 거의 피크에서 여기서 지준율을 낮췄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을 풀었잖아요. 위안화를. 위안화를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안화를 확 풀었는데 위안화 가치가 네. 떨어진다고 생각해 돈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지준율로 확 위안화를 뿌렸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밖으로. 자본 유출로. 지금은? 그래서 기시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준율 인하했었을 때 나온 기사를 보시면 기사 한번 인용해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저기 페이지가 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예. 예, 저 같은 사람도 보면은 전문가들 당연히 보겠죠.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2페이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15일부터 지급준 비율을 0.5% 내린다고 발표. 그죠? 시중에 풀리는 자금은 1조 위안에 이른다. 빨간색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민은행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이제 거룩한 얘기고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 문제, 그 다다음 그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준율 인하한 거에 대해서 장지웨이 상하이 핀포인트 자산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급속한 경기 회복을 이룰 경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이런데 이제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했으니까 중국은 자본 유출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시감이다. 예, 예.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예,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준율 인하 때문이다 라고 얘기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18년도 4월에 지준율 인하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이 다 박살났거든요. 근데 통상 네. 어떤 나라에서 지준율을 비롯한 이런 그 유동성 강화 정책을 하면 유동성을 네. 푸는 정책을 하면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는 네. 고정관념이 있는데 네. 이런 시츄에이션에 중국의 지준율이라는 중국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게 아니군요. 근데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뭔가 그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했겠죠. 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6월 22일 날 예금 금리 개혁을 했어요. 네. 6월 20일. 그러니까 이게 지준율 인하가 7월 중순에 있었거든요. 네. 한 20일 전쯤에 예금 금리 개혁을 해요. 네. 제가 시간 이제 진짜 네. 한 저기 7, 8분 정도만 주시죠. 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괜찮은데 그 시간에 빨리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네. 사연이 길어서 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중국은 기준금리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해서 0.5%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통화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하나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체 금리 커브를 가지고 시장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중은행들이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같이 이제 아직 그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금금리하고요. 네. 대출금리로 나눠져요. 네. 이게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에 이랬어요. 근데 예금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1년짜리 예금금리, 아, 마음이 급해지네요. 1년짜리 예금금리가 지금 1.5%예요. 중국의 1년짜리 대출금리가 4.25%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준금리예요. 그럼 왜 기준금리 이렇게 유지하는데 예금은 이거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은 딱 요거 이상으로 해주지 못하면은 이 둘의 차이가 얼마냐면 2.75 정도 나오나요? 네.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금과 대출의 차이라고 해서 네.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 은행들 밀어줘야 돼서 그래요. 은행들한테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요걸 딱 이 갭을 벌려놔요. 예. 이렇게 해서 국영은행들한테 마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럼 국영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가 낮으니까 예대 마진이 확보가 되니까 낮은 금리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18% 성장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9%씩 올라요. 네. 대출금리가 4%예요. 와, 이건 감동 아닌가요? 이건 감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대출 받아야 돼. 네. 근데 이 대출이 어디로 가냐면 국영은행들이 국영기업들한테 주죠. 네. 그래서 국영기업들한테 싼 금리에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보조금이라고 하죠. 원래 10%의 대출 받아야 되는 애들이 4%의 대출 받으면 보조금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지고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하는 국가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금금리가 낮죠. 예금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예금보다 국채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예금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국채금리도 낮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돈이 국채 시장으로 흐르게 만들어 놓고 국채 금리가 낮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줘요. 요게 일단 그 중국에서 이렇게 기준 금리를 가져가는 방법인데 요번에 이 예금 금리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 예금 금리는 이제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금 금리가 지금 1년짜리 기준으로 해서
1년짜리 기준으로 해서 1.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죠? 1.5%에 딱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기준이고 시중은행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금을 땡기고 싶으면 대출을 해주려면 총알이 필요하니까 예금을 땡기고 싶으면 경쟁을 하는데 그럼 예금금리 조금씩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쟁 너무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한도를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금리에 예금금리에 상한을 줍니다. 네. 이 상한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50%예요. 그러면 1.5%의 상한이 여기 150%를 곱하면 그러니까 1.5배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2.25%죠. 그러니까 1.5%가 100%고 여기 50%니까 0.75를 더하면 그렇죠. 2.25가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까지밖에 금리를 더 예금 금리를 더 줄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은행들이. 여기까지가 상한입니다. 근데 이 예금 금리 상한을 갖다가 변경을 하게 돼요. 뭘로 변경을 하냐면 150%를 곱해 주는 게 아니라 0.75%를 더해 줘요. 요걸로 바꿔요. 비율로 하지 않고 네, 비율로 하지 않고 더해 주는 걸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딱 결론은 그러면, 똑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딱 보시면 한번 볼게요. 1년짜리 금리가 지금 예금 금리잖아요. 1년짜리 금리가 1.5%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존에는 150%를 곱해 주는 방법이었죠. 2.25잖아요. 대신에 이제는 0.75%를 더해 주는 방법이래요. 2.25잖아요. 그런데 우린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뭘 바꾼 건데? 똑같잖아.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이 얘기를 왜 듣고 있는데? 이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옆을 펼쳐봐야 돼요. 양옆을 펼쳐보면 6개월짜리 금리가 있고요. 2년짜리 금리가 있고 3년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자, 6개월짜리 금리는 이건 저도 좀 컨닝을 좀 할게요. 어디 써놨더라. 이게 저도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6개월짜리 금리가 얼마냐면은 이게 1.3%예요. 그 다음에 2년짜리 금리가 2.1%고요. 3년짜리 금리가 2.75%입니다. 자, 볼게요. 이름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한번 더 해볼게요. 1.3에서 150%를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이게 1.65가 나옵니다. 네. 근데 150%를 곱하지 않고 0.75를 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2.05가 돼요. 아, 이게 1.95네요. 1.95가 되는데 그러니까 1.3%에 150%면 1.95인데 얘를 0.75를 더하면 2.05가 돼요. 상한선 올리는 효과가 있네요. 단기금리 올라갔죠. 오히려 올라갔죠. 근데 얘를 보세요. 1년짜리는 동일한데 2년짜리를 보시면 2.1에서 150%를 하면 3.15%예요. 네. 근데 0.75를 더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죠? 2.85. 2.85가 되죠. 그죠? 3년짜리 볼게요. 2.75잖아요. 150%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125%가 나와요. 여기 0.75를 더하면 그냥 더하는 걸로 바꾸면 3.5가 되죠. 자, 잠깐 볼게요. 잠깐 볼게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단기 예금 금리는 예전에 1.9였는데 지금 바꾸니까 2.05가 됐죠. 그래서 여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쓸게요. 단기 예금 금리는 올랐어요. 네. 근데 장기 예금 금리는 어떻죠? 떨어지네. 3.15에서 2.85로 내려갔고 4.125에서 3.5로 내려갔죠. 장기 예금 금리는 내려갔어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면 단기 예금 금리를 올리고 네. 장기 예금 금리를 내렸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단기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장기 예금 금리를 내렸어요. 예금 뺄게요.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장기 금리를 내렸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왜 하냐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요. 자본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자본이 빠져나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미쳤다고 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행히 자본시장은 단기 금리에 반응을 합니다. 단기 금리는 끌어올리고 실물 경기는 장기 금리에 반응하거든요.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면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단기 금리를 올려놓고 장기 금리를 내린 거예요. 예, 예방 주사를 미리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준율 인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짧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거였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건 조금 보론으로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시장이 이제 다 돼가지고 네. 또 시장을 네.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아, 네네. 그리고 예. 좀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하실래? 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모르기 바로 또 들어가 봐야 돼. 하셔야 되지. 머리 불량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다시 네. 하실래? 이게 뭐예요? 아니 어렵다는 얘기지. 네. 네. 요 시간 저녁이나 네. 주말에 다시 한번 합시다. 네. 네. 아, 지금 힘드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FOMC 끝나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FOMC 전에 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좀 다른 얘기죠. 아, 이 얘기만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예방주사 맞았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얀센 맞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예방주사보다 어쩌면 다가오는 파고가 더 크면 예방주사로 못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한번 예방주사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힌트가 된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어떻게 될 건지에서도 힌트가 됐고 네. FOMC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좋은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용 부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